오늘은 세종시 금강오정교 3월 20일에 개통되는데 그 구경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서울역도 지금 KTX 타고 가는데 약 41분 걸립니다. 오늘도 화이팅! 11시 41분 발 부산 KTX 중에서 5성에 떨어집니다. 5성까지 42분 걸립니다. 오늘은 천천히 세종시 좀 갔다 오겠습니다. 화이팅이요. 우선 조치원의 그 조치원 거리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조치원 역 그때 크지만 고속역이 아마 나중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추우네요. 오송역에서 내려서 약 3.5km 떨어져 있는 조천역에 왔습니다. 내 조천역 옛날 구역에 온 지가 한 3, 40년 되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이렇게 됐구만. 로타리가 그래서 왔는데, 네, 카페 거리 사실 없고 드문드문 카페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브레드 앤 마마라는 카페가 있네. 여기 좀 큰 것 같아요. 여기 있는데 브레드 마마 카페. 그 도촌에 그 카페가 모여 있는 데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보들이 전부 여기 사는 사람도 잘 몰라. 이게 좀 큰 것 같구나. 한번 들어가 볼까. 로프트 카페.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같아. 허벌판에 이 카페 하나만 있구만. 이게 저 도촌에서 새로 된 카페 중에서 제일 최고라고 그러더라고. 청주에 은행나무길이라고 있는데 새로 개점했다고 합니다. 피노키오.
비싸 곧 어느 나라? 아 핀란드의 소소한 행복? 네, Smile of Happiness. 아이스요. 로또 아이스야. 핀란드 말로 소소한 행복이란 뜻이라고 그러는데 아이씨야 스페셜 카페 아이맵 핀란드 말로 소소한 행복이란 뜻이라고 그러는데 아이씨야 스페셜 카페 아이맵 버스 타고 세종시 갈 정류장에 왔습니다. 대로변이 큰데 청주 가는 거 세종시 천번 버스가 잠시 후 도착합니다.